2022년 고1 모의고사 3월 32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은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간다. 근데 이 단락은 뭐 아주 변형 문제로 추천하고 싶은 단락은 아닌데 일단 공부할 때 확실히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미리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핑크색 박스 부분이 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소재에 해당하는 거야. 소재. 그리고 핑크색 형광펜 부분이 우리가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 B에 해당하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박스 친 부분은 뭐냐면 바로 A와 어떤 대립상이 설정되는 부분, 너희들이 좀 알기 쉬우라고 이런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Face to face interaction, 대면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보는 그러한 상호작용은 아주 특이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거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가? 바로 대면 상호작용이 그렇다. 이게 주제문이야, 이 주제문. 뭐 간단하지. 자,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대면 상호작용은 is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one of 들어갔을 때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 온다는 거, 요거는 체크를 해야지. 자, 뭐의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니?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만큼 대면 그 상호작용이 어떤 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래쪽에 펼쳐지겠지. 대부분의 우리들은 would have had difficulty. 자, 여기 difficulty ing 돼 있는데 이게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이런 뜻이다. 보통 이제 difficulty 말고 difficult time ing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리고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had, have pp가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시제가 과거에 대한 이제 추측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뭐 하는데? 배우는데. 자, 배우는데 이제 목적절이 how절, how 명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은 이거지. 어떻게 신발끈 묶는지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단지 그림으로만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를 배우는 것. 또는 그 책으로부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바로 이 얘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것. 그 그림으로부터만 또는 책으로부터, 이게 뭐와 대립상이야? 바로 대면 상호작용과 대립상이지. 그러니까 그림과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인간 간의 그런 접촉이 없는 거잖아. 이런 접촉이, 인간의 접촉이 없는, 얼굴을 맞댄 그런 접촉이 없는 학습 방법은 힘듦, 어려움이 있다 얘기야. 자, 그리고 심리학자 이 이름이 이 이름 뭐야 이게? 미하일 직센 미하일. 아이 뭐야 이게. 어쨌든 자,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심리학자는 자,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단락 구조부터 보면 이 안에 이제 부사절이 들어갔다. 부사절, while절이 이렇게 들어갔고 이 found의 목적절 그 명사절 대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했다. 뭐 하는 동안? 아주 높은 성취자들을 연구하는 동안 발견했습니다. 뭘? 대디아를 발견한 거지.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그러니까 a number of는 이거 a lot of의 뜻이다. a lot of의 뜻이야. 그러니까 large가 들어가서 이건 뭐 좀 더 강조하는 거지. 엄청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다.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콜론이 나오지. 콜론은 이 문장이, 앞문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그들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똑같은 문헌에. 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문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문헌들을 봤던 건 아니라는 거야. 남들하고 똑같이 문헌들을 받다나는 거지. 그러나 자, 뭐가 만들었겠니? 이제 위에서 하고 싶은 바로 이거겠지. 대면 상호작용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뭐가? 이 블랭크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그들 창의력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바로 대면 상호작용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바로 personal contact. 개인적 접촉이, 이전 수상자와의 그 개인적 접촉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그들 창의성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조직 내에서 바로 이것은, 이것이 뭐야? 바로 대면 상호작용이다. 이것이 만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락 구조를 얘기하면 이게 사실 5형식이거든. 5형식에서 conversation이 목적어야. 그런데 이제 both A and B가 왔잖아. 바로 both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목적보호. 목적보호가 이렇게 병렬된 거지. 병렬된 거다. 이렇게 Y 해가지고 이제 얘도 목적보호.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만듭니다. 뭐를? 대화를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들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대화를 만듭니다. 뭐로? 가장 중요한 방식. 어떤 방식?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좀 길어서 너희가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거 5형식이야.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만든다는 거지. 자, 대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하는 대화보다 이 대면 접촉으로 한 이런 대화가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들을 위한 이런 어떤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인으로 대화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 얘기는 대화를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뭐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대화를 가장 중요한 방법,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뭐가 그렇다는 거야? 바로 대면 접촉.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서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이걸 연구라고 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진짜. 아니,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니,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 보통 이제 뭐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예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보통 그런데 교수 아니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학 가는 애들이 아예 애초에 그런 대학 애들 중에서 또 노벨상이 나오지.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니? 아니, 가능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너희들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일단은 뭐 서울대라든지 명문대 가려고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왜 그래? 아무래도 그런 대학에서 좀 나중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성취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지? 그럼 서울대 교수들이 이전에 학문적 성취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거기 갖다 놨는데 거기서 가능성이 높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고 이름도 진짜 뭐 발음하기도 어렵더만은 어쨌든 참 이런 걸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다니. 자,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족이었고 어쨌든 자 우리가 그 우리 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단락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제하고 제목만 뭐 잘 정의해 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